우빈가 곰방아 애덕이다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같이 살기 피곤한 룸메 이상형 월드컵 해보겠습니다. 이상형이라고 하긴 그렇네요. 룸메 월드컵 하겠습니다. 근데 이거 알아야 될 건 분명 여기 나오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게 우리일 거고 저일 겁니다. 확실합니다. 난 아니겠지 하시는데 당신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. 해독 유튜브 구독해줘. 와, 이거는 법으로 이건 유치장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. 이거 정말 이런 친구들이 어디까지 가냐면요, 음식물 닦은 휴지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도시락 같은 거 사가지고 먹고 나서 이걸 닦고 플라스틱을 버려야 되는데 안 닦아. 그냥 어디 내팽겨쳐놔. 그럼 냄새나기 시작해. 벌레 꼬여. 이거 최악의 루트예요 진짜. 이건 이제 벽돌로 뚝배기 깨도 합법이지 않을까요? 터미네이터. 이것도 좀 빡칠 것 같아. 이것도 이제 만약 내 옷은 내 옷이고 제 옷은 제 옷인데 본인이 입을 옷 없다고 갑자기 내 방 들어와서 내 옷을 입고 나갔어. 난 그거 몰랐지.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옷 입으려고 봤는데 내 옷이 없어. 와, 그럼 또 빡치는데. 이거 진짜 너무 피곤하다. 와, 같이 살기 피곤한 룸메 월드컵 하니까 벌써 피곤해 그냥. 아, 상상만으로 피곤해. 아, 내가 이래서 월드컵 안 했지? 아 피곤하네. 아 벌써 피곤하네. 근데 그거 아세요? 지금 여기 모든 걸 다 합치면 너나 우리 그리고 그 동거인 어머니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님한테 가장 살기 피곤한 룸메인 거예요. 여러분들 효도합시다. 이거 보고 여기 나오는 행동 중에 본인과 연결되는 게 있다, 연관된 게 있다, 오늘부터 고치고 삽시다. 전 그래도 옷 갖고 가는 놈보단 불법 쓰레기 투기범이 싫네요. 신체 음악가 화생방. 와, 이거는 결합돼야 돼요. 이거는 합쳐져야 돼. 이 잠잘 때 최악의 룸메이트. 진짜 이런 애가 있어요. 진짜로 이런 애가 꼭 있다니까요. 코 골면서 이 갈면서 방구 뿡 끼는 무드등님 호스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자로왕. 아니, 방구 뿡 뿌는 무드등님이 아니라 꼭 있어 진짜로. 이게 진짜 꼭 있다고. 이게 한 명 한 명 따로따로면 모르겠는데 공존하면서 하모니를 잃어요. 코로 일단 아 이거 뭐 하나 고를 수가 없는데. 그래도 이건 뭐 소리로 끝나지. 냄새는, 그러니까 이거 소리로 깨는 거는 자다가 진짜 어떻게 깨는 느낌이냐면요, 아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이렇게 천천히 깨거든요? 시끄러워가지고. 화생방은 아무 말도 안 해. 아! 하고 깨요 진짜! 진짜! 그 킁킁 대다가 으악! 하고 깬다고요. 그 잠을 아무리 깊이 자도 그 깨는 순간의 그 타이밍과 그게 달라. 진짜 끔찍하다. 방구석 뮤지션대 사랑꾼. 나 이것도 또 합쳐서 봐야 돼 진짜. 솔직히 말해서 이게 꼭 내가 룸메가 그랬던 건 아니고 우리 집에 놀러왔던 친구가 그랬었는데 같이 밥을 못 먹을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. 같이 밥을 못 먹을까? 너 우리 집 놀러왔을까? 내가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. 잠시 나 전화와가지고 여자친구 자기야 나 지금 나 친구네지 태웅이네 하면서 랄랄랄랄랄 얘기를 자기야 밥? 글쎄 뭐 먹지? 진짜 모르겠다. 내가 밥 뭐 먹을 거냐고 물어봤는데 나 밥 자기랑 먹고 싶은데 나랑 먹기로 해놓고 나 자기랑 밥 먹고 싶은데 미안 오늘은 혼자 오늘 밤에 통화? 못할 것 같은데 오늘 태웅이랑 놀기로 해가지고 게임해야 돼. 미안 사랑해 하면서 막 그러거든. 와 진짜 죽이고 싶어요 진짜로. 죽여버리고 싶어. 그리고 전화 끊고 가간이야. 기분 좋아져가지고 노래를 흥얼거려 거기서부터. 내가 그래서 야 다 했어? 뭐 먹을 거야? 우리 집 이거 맛있는데 이거 먹을래? 그것도 좋아하면서 막 콧노래로 시작해가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. 꼴 보기 싫어 진짜. 쫓아내고 싶어요 진짜. 둘 다 너무 싫은데 일단 이후 여기서부터 열을 존내 받기 때문에 사랑꾼 누르겠습니다. 구걸맨 콘지라. 나 이거 나 왜 합쳐서 보이지? 진짜 이게 나는 솔직히 말해도 님들도 알다시피 막 뭐 규식님도 그렇고 뭐 주위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웬만해서 진짜 제가 믿고 신용하는 지인이면은 뭐 그렇게 막 큰 돈이 아니면은 그럼 잘 빌려줘요. 짜잘하게 많이 빌려줘. 쌓이다 보면은 그렇게 빌려주고 이제 야 그거 언제 갚을 거야 하면은 꼭 그 상대방이 꼰지라. 이거 진짜 김규식과 비교할 수 있어요. 제가 말했죠 규식님한테 막 얼마를 빌려줬어 뭐 사줬어 그래서 그거 언제 갚을 거예요. 자 배동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생일 선물을 줬다고 생각하세요. 꼭 막 이게 꼰지라며 님들. 다른 게 아니야. 방송에서 그럴 뿐이지 이걸 그냥 사생활에서도 그냥 듣게 되면은 이게 꼰지라며요. 내가 빌린 돈 달라고 하는데 왜
왜 지가 갑자기 지 몇 개월 안에 갖겠다고 그걸 다시 정하고 뭐 어쩌고 쪼잔하다 그러고 와 진짜 그 열받거든요 빌려준 입장에서도. 아니 굳이 난 다 받을 생각도 없었어. 그냥 어 그렇구나 천천히 갚아 이렇게 말했는데 진짜 천천히 갚아. 갚으려는 노력도 안 해. 그 성의도 안 보이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. 뭐 알바를 한다던가 뭐 돈을 어떻게든 구하려고 한다던가 그런 성의도 없어. 맨날 놀아 배 벅벅 긁으면서. 뭐 열받잖아. 안 받아? 어 열받네? 해가지고 내가 물어봐. 야 돈 언제 갚을 거야? 아 뭘 그렇게 보채. 야 그렇게 보채지. 야 그걸 보채면 너 그래가지고 머리카락 빠지는 거야. 오히려 나한테 기를 넘어. 아니 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데. 어 그만 여기 여기서 막 이제 내가 열불이 나가지고 말을 하고 싶은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난 말이 안 나. 오버버 거리며 야 그 쪼개 이제. 어 왜 그러냐? 아 야, 그렇게 열받았어. 아, 미안 그만 갚을게. 지가 쿨한 척을 해요. 아니 내가 쿨한 척을 해도 모자랄 판에 지가 쿨한 척을 해. 지가 안 갚아가지고 내가 지금 빡친 건데 지가 쿨한 척을 해. 아 금방 갚을게. 뭐 친구끼리 왜 그래. 그리고 꼰지락까지 저의 경우에는 꼰지락까지 가는 루트가 구걸맨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구걸맨 돌겠습니다. 아 이거 다 왜 합체가 돼? 아 이거 야 이것도 이어져요. 이것도 왜냐면 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. 내가 어떤 경우였냐. 내가 집에 있어. 내 친구가 친구 혼자 우리 집에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 친구랑 같이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4명 있었어. 4명. 4명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집 놀러 오기로 해가지고 난 걔랑 밥 뭐 먹을 생각했는데 뭐 해가지고 뭐 만났다면서 왔어. 뭐지? 내가 아는 애들이야. 왜냐면 내가 모르는 애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어. 다 내가 아는 애들이야. 그래서 어 태웅아 오랜만 했는데 그걸 나한테 말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. 난 얘랑만 놀기로 했는데. 그래서 다 같이 온 거야. 그랬더니 갑자기 걔가 야 태웅아 뭐 집에 먹을 거 있어? 냉장고 문을 벌컥 열어. 내가 몰래 먹으려고 사놨던 바나나 우유들 6개 중에 4개가 사라져. 난 먹을 생각도 없었는데 나한테 갑자기 하나를 줘. 그러니까 집주인도 먹어야 우리들도 마음 편히 먹는다 그런 마인드지. 난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 집에 또 빵도 먹고 라면도 먹고 다 먹어. 정말 그걸로 뭐다. 야 태웅아 우리 오늘 뭐 먹기로 했지? 어, 너 치킨 시켜준다 그랬잖아. 야 애들아 치킨이래! 얘만 사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내가 4명을 부양해야 돼요. 나 포함. 형님 호구냐고요? 열교했죠. 구걸맨데 사랑고요. 와 이건 이렇게 되면 진짜 역겹겠다. 이렇게 통화를 딱 끝내. 자기야 자기야 그래 내일 보자. 뚝 끊어. 그리고 갑자기 나한테 야야야 태웅아 돈 좀 있냐? 아 나 내일 방금 들었지 여자친구랑 데이트 가야 돼서 돈이 쪼달리고 또 달리거든? 좀만 빌려줄 수 없냐? 와 이렇게 되면은 벌써 그냥 와 쫓아내고 싶다. 그쵸? 저는 뭐 구걸맨 같은 경우에는 사랑꾼을 참을 수 있다. 차라리 예쁘게 사귀면 보는 재미라도 있지. 넘어가요. 만약 얘 친구가 양아치들이여 진짜 막 기본 도덕 개념이 없다? 갑자기 우리 집에서 담배를 뻑뻑 피고 있다 밥 먹으면서? 와 진짜 어떡하지 이거 소주병으로 안 되는데 이건? 이거 소주병으로 안 돼 이건. 거진 그 정도 급의 정말 극혐인데요? 못 고르겠어. 여기서 다 내쫓아버려야 돼 하는데 얘들이 다수고 제가 혼자 있다 그랬고 제가 집주인이라고 쳐봐요. 근데 뭐 하는 내 여기서 정색해. 아 진짜 뭐 하는 거야? 다 꺼져. 다 쫓아냈어. 또 나가가지고 어디서 뭐 술 마시겠지. 이제 씹는 대상이 내가 되는 거야. 그게 벌써 보여? 더 킹받지 않아요? 아 그럼 나만 욕먹어. 얘들한테 씹히는 건 나라고. 와 그거 생각하면 나 벌써 또 열받아. 아 나 이거 고를래. 아 맞아. 아 뭐야 재밌었는데 예민하네. 아 뭐야 야, 네 룸메 왜 저러냐? 내가 이상한 놈 됐다니까요. 그리고 이렇게 친구 데려오는 애가 정상적인 룸메는 아닐 거 아니야.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욕먹고 있으면 몰라 제가 좀 예민해. 이게 이제 문 밖에서 들려봐. 내가 여기 딱 서있고 이참하게 얘네들 다 쫓아냈는데 문 밖에서 내 룸메가 그런 말을 하는 게 들린다. 아 몰라 제가 좀 예민해. 이 말 들린다? 와 그럼 진짜 여기 또 서이다병 들고 그냥 가가지고 물 채워가지고 그냥 빡! 야 진짜 없애버려야 돼. 다 묻어야 된다고 진짜. 주님 쓰레기 4명 올려보냅니다. 해야 된다고 진짜. 엔티티 갈고리에 걸어놔야 돼요 진짜로. 구걸맨은 비슷한 경험을 꽤 해봤는데 생각보다 빡치지 않아요. 내가 순간순간 돈에 쪼달릴 때 빡치긴 하는데 그때 외에는 뭐 이게 너무 싫네요. 랭킹 봐볼까? 와 1, 2위네 1, 2위네